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여자입니다. 저한테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어요. 처음에는 그냥 좋았는데 날이 갈수록 자기 생각만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험 끝나고 야 이번에 망했어 크크 너도 그렇지? 너 요즘 공부 안 했잖아 크크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. 저는 어제까지 수학 3장, 국어 3장, 사회과학 5장씩 하고 복습에 5단 노트까지 했는데 말이죠. 저는 기분이 나빠도 아 그러네 라고 대충 둘러댔어요. 그리고 3학년 때쯤 제가 썸타는 남자애가 있었어요. 장난도 많이 치고 친한 썸타는 사이에요. 근데 그 애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체육시간에 같이 하자 제발 이러며 혀짧은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땜때나 같이 하자 호호 이렇게 말했어요. 그리고 그 친구는 카톡 후사로 제 이름이 땜땜이라고 할게요. 근데 그 친구가 톡 후사로 제 초성 알려주면서 시옷 비읍 짜증나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. 저는 점점 그 친구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친구의 행동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다고 느끼는 예쁜 소녀분의 사연이네요. 저도 예전에 딱 사연 보내신 친구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답니다. 처음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일부러 다른 친구와 많이 놀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친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.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오면 자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란 말을 안 하고 다른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친구 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. 사연 보낸 분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오히려 친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랍니다. 거리를 두고 다른 친구와도 어울리는 노력을 하는데 해당 친구가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와 노는 게 맞는 거죠. 성격 바꾸는 건 정말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연 보내신 분,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친구분의 성격이 바뀌어서 좋은 관계 다시 유지되길 바랍니다. 힘내시고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